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산 아트입니다. 오늘은 위빙 기법 바구니를, 꽃바구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 있고요. 먼저 저는 요걸 지금 6개를 불어놨는데요. 15cm 정도 남기고 똑같이 6개를 불어줍니다. 그래서 일회용 풍선 6개, 그리고 이제 손잡이 할거 하나 해서 총 7개가 필요합니다. 자, 손잡이 할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6개를 이렇게 불어 놓았습니다. 같은 사이즈로. 자, 이렇게 해서 15cm 남기고 6개. 6개를 불었으면 2개씩 묶어줍니다. 2개씩. 자, 2개 묶어주고. 또 2개 묶어주고, 2개 묶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6개 같이 이렇게 잡고요. 같이 돌려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6개를. 이렇게 묶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방울 하나 만들어서 2cm나 3cm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꼬기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뒤쪽에도 방울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조그맣게 꼬집어꼬기를 하나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 꼬집어꼬기 해놓은 곳 여기부터 이제 진행해 나갈 건데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바구니의 길이 한 8cm 정도의 방울을 만들고요. 8cm 정도. 자, 쭉한 번만 눌러주고 3cm 방울 꼬집어꼬기. 꼬집어꼬기.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옆에 것도 같은 사이즈. 돌려서 꼬집어꼬기. 자, 6개 전부 똑같이 해줍니다. 자, 3개 했고요. 같은 사이즈로 6개 전부 똑같은 4개 했고요. 5개, 6개. 자, 6개를 지금 이제 같은 방법으로 여기 7이나 8cm 정도 했고요. 꼬집어꼬기 하나 해줬고요. 자, 같은 사이즈로 이번에는 방울을 만들어서 꼬집어꼬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같은 사이즈로 방울을 만들어서
옆에 있는 꼬지벅고기의 연결. 옆에 있는 꼬지벅고기의 연결. 그리고 또 같은 사이즈로 옆에 있는 꼬지벅고기의 연결. 연결.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또 같은 사이즈로 옆에 있는 꼬지벅고기의 연결. 연결. 또 꾹 눌러주고 같은 사이즈로 옆에 있는 꼬지벅고기의 연결. 마지막 여기 하나 남은 거 꾹 눌러서 같은 사이즈로 꼬지벅고기의 연결. 자,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을 해서 바닥을 완성을 합니다. 바닥을 이렇게 좀 자리 좀 잡아주고요. 꼬지벅고기 한 거는 이렇게 밑으로 다 가게 하고 자리를 잡아서 이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여섯 개 이렇게 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건데요.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3cm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3cm 방울 또 한번 눌러주고 이번에는 이제 또 같은 사이즈. 아까 7cm로 했으면 7cm, 8cm로 했으면 8cm, 10cm로 했으면 10cm, 이렇게 같은 사이즈를 이렇게 방울을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옆에 거, 역시, 이거는 이렇게 잡고, 옆에 거, 방울, 3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옆에 가서 한 바퀴 돌려주고,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쭉 눌러주고 3cm 방을 만들어주고 또 7cm나 8cm 하나 만들어주고 아, 여기서 이제 방울 만들고 왔으면 또 이제 7cm나 8cm 만들고요. 그리고 옆에 거 3cm 방울 만들어주고 그리고 돌려주고 계속 반복입니다. 한번 또 꾹 눌러서 여기와 같은 사이즈 만들어주고 옆에 거 3cm 만들어주고 돌려주고 계속 반복입니다. 꾹 눌러서 자 7cm 3cm 방을 만들어서 눌러주고 또 꾹 눌러주고 옆에 거 3cm 방을 만들어서 돌려주고 계속 이제 같은 방법으로 꾹 눌러주고 여기 마지막에는 여기 방울이 있으니까 방울은 안 만들어도 되고요. 마지막 거는 자, 이 안으로 넣어서 쭉 빼줍니다. 쭉 빼서 끼워주고 자, 이러면 2단째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2단
자, 3단도 같은 방법입니다. 자, 3단도 쭉 한번 눌러주고, 처음에는 3cm 방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잡고, 자, 7cm, 그리고, 좀 이렇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거, 3cm 방을 만들어서 끼워주고, 자, 끼워주고, 또 꾹 눌러서 7cm 방을 만들어주고, 그 옆에 거 3cm 방을 만들어서 연결. 자, 한번 또.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단까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데요. 자, 7cm 만들어주고, 옆에 거 3cm 방을 만들어서 연결. 역시 7cm. 옆에 거 3cm 만들어서 연결. 자, 마지막에는 한번 눌러주고 7cm 한 다음에 요 안으로 넣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빼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지금 3단까지 했는데요. 5단까지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방울, 7방울 만들어서, 옆에 거 3방울 만들어서 돌려주고, 또 7방울, 옆에 거 3방울 만들어서 7방울, 옆에 거 3방울 만들어서 돌려주고, 또 7방울, 옆에 거 3방울 만들어서 돌려주고, 또 7방울, 옆에 거 3방울 만들어서 돌려주고,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자, 3방울 만들어서 돌려주고, 마지막 거는 7방울 만들어서, 자, 요 안으로 넣어서 빼주고, 자, 이렇게 빼주고, 그러면 지금 4단을 했고요. 자, 한 단만 더 합니다. 처음에는 방울 만들고 7cm 만들어서, 옆에 거 3cm 방울 만들고, 자, 끼워주고, 또 7cm 방울 만들고, 옆에 거 3cm 방울 만들어서 끼워주고, 또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눌러서 7cm 만들고, 옆에 거 3cm 만들어서 끼워주고, 자, 7cm 만들고, 옆에 거 3cm 만들어서 끼워주고, 7cm, 옆에 거 3cm 만들어서 끼워주고, 자, 마지막에는 이 안으로 넣어서
자, 끼워주고. 자, 이러면 이제 1, 2, 3, 4, 5단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5단. 이제 여기서 이제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3cm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해줍니다. 마지막에는 꼬집어꼬기. 자, 이렇게 꼬집어꼬기. 지금 6개 전부 꼬집어꼬기를. 꼬집어꼬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6개 전부. 자, 6개 전부 지금 꼬집어꼬기를 하고 있는데요. 꼬집어꼬기. 맞아. 여기 하나. 이렇게 꼬집어꼬기를 다 하나씩 해줬고요. 나머지는 잘라냅니다. 이렇게 바람을 빼서 묶어줍니다. 나머지는 바람을 다 빼서 바람 빼고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묶어주고 나서 나머지는 잘라내고. 어이구, 여긴 터져버렸네. 자, 터졌어도 거기는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만져서 자리를 잡아주고요. 자,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져줍니다. 요 바닥에 있는 건 가급적 작게 해야 이제 튀어나오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요 가위는 항상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손잡이.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손잡이를 하나 해주겠는데요. 칙칙하고 일단
적당히 불어서 손잡이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여기 가운데 세 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여기 꼬집어고기에 이렇게 연결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를 봐서 요 정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맞춰서 방을 만들어서 여기 연결을 해줍니다. 꼬집어고기에 이렇게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는 잘라내주고 잘라서 묶어주고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바구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빙 기법 바구니. 이 안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꽃을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구니까지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꽃을 담는 꽃바구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빙 기법 바구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